빨리 좀 벗어나고 싶었습니다. 벗어나고 싶었는데? 왜 시내로 왔어요? 노루 밭에서. 어머 뭐야? 혼자 있는 게 다운타운. 다운타운으로 지금. 왔어. 야 후퍼리 진짜 궁금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몇 시까지 해요? 네. 12시. 네. 양념반 후라이드반 하나 해주세요. 반반으로. 네. 먹고 갈게요. 먹고 갈게요. 아, 여기는 소주는 없고 맥주만 파는구나. 아니요, 소주하고 맥주하고 다 있어요. 아, 다 있어요? 그렇구나. 네. 그냥 물어봤어요. 여보세요. 아, 네, 전무님. 어. 아, 내가 지금 사슴 지키고 있는데. 여기 엄마 사슴 뭐 지키고 말. 아니 잠깐 아버님한테 내가 물어볼 게 있어요. 지금 아버님 좀 바꿔주세요. 네. 아이고 이제 할머니 와 바꾸란다. 여보세요. 너를 잡았어. 네, 이제 잡고 있는데 제가 요 밑에 지금 치킨집에 와 있어요. 저랑 치킨 한 마리. 하나 먹고 올라가죠, 엄마. 그리고 어머니한테는 노래 잡고 있다고 얘기하시고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제가 드린 말씀도 있고 그러죠. 알았어. 그럼 어디 집이야? 아유, 진짜 남성. 아버님하고 단독으로 그죠? 자리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? 처음인 것 같아요. 아, 오셨네. 야, 이 사람아. 네. 뭐 노래 잡으러 간 사람이 왜 여기 와 있어? 아니야, 노래 한 하나 잡으려고 그러다가 예, 잠깐 실어 내려왔어요. 여기 앉으시죠, 뭐 이쪽에. 노루 안 잡고 그래요. 아이, 노루 그냥 이제 장모님한테는 그 남서방 노루 잡는 거 도와준다 그러고 나오셨어요? 네. 밭에 없고 딴 데 가는 게 그만하고. 밭에 안 있고 치킨집에 있다나 날 들어가고 님들 얘기하지 말고 아이고 밤에 뭐 치킨집에 가가지고 포장 다 됐고요. 네네. 네, 안녕하세요. 사슴 대신에 뭐 닭 잡았다 그래야죠 뭐. 꽁 잡았다 그러던가. 여보 노루 잡아봤어. 노루 잡아봤어. 노루 잡아봤어. 노루 잡아왔어. 노루 잡아가지고 튀겨 갖고 왔어. 야 이제 문단도 좀 주시고. 아이고 딘데. 딘데 얼른 씻고 자게. 네네. 들어가 자게. 네. 근데 누구도 안 웃어줘요. 한 장만 던지지. 농담. 리액션이 없어요. 아유 맞네. 많이 가는 음식들인데. 오, 보관식이다, 보관식. 이거 명절날 먹는 거 아니야? 못 참고 일나게, 이 사람. 밥을 먹어야지, 지금. 아이고. 힘들어? 아니야. 아이고, 저 늦게까지 그냥 노루 잡느라고 늦게 잤더니 피곤하구만. 네. 노루 잡느라고. 아이고. 이건 놓을 데도 없네. 저가 오늘 고탕 먹는다. 뭐 차린 게 없어서 많이 먹게. 처남에 애 난 거 언제 서울 한번 가세요? 내가 서울 가니 뭐. 어려서 제 형편도 못 되고. 그래도 손녀 보러 한번 가긴 가야죠. 한번 못 다녀. 딸이니까 그렇구나. 아들이면 진지에 갔을 건데. 내가 딸로 많이 낳았는데 내 딸로는 소리도 못 한다만 무사히 뭐 잘 몸 아프면 만 나는. 와 옛날에는 딸을 해가지고 하나 둘 셋 정확까지 네 번째 날 때는 시어머니 보기도 저 뭐 하겠어요. 딸 낳았다 소리는 안 하는데 딸 낳았다 소리도 이 양반도 딸 낳았다 소리는 절대로 안 하는데 내가 딸 낳고 고생 먹었다. 뭘 제대로 해줘야지. 딸한테? 내한테. 안 해줘. 아, 안 해줘, 시댁에서.
그것도 알 하나 짊어지고 어. 내가 해 먹어야지 밥을 해 먹어야 돼. 그래 그네 이거 뭐 병이 저절로